이번 시간에는 리어 팬더의 패널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패널 만드는 과정은 앞쪽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이쪽 부분이 이 뒤에 와서는 좀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이 흐름이 같으니까 얘가 보겠습니다. Ctrl F. 이 흐름이 뒤쪽에서도 똑같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카피해서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라이 클릭해서 보면 Move Object 단축키는 Ctrl T입니다. Ctrl T를 누르고 얘를 오리지널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카피를 해가겠습니다. 카피 오리지널 얘를 이쪽으로 카피해갈 건데 위치를 좀잘 맞춰줘야 합니다. 위치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기서는 중심을 좀잘 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여기 카피 오리지널, 무브 오리지널이 아니고 카피 오리지널을 선택하고 OK를 합니다. 그럼 다음같이 좀 전에 선택한 커버가 여기 만들어진데 얘를 이용해 갖고 일단 또 서피스를 만들어주겠습니다. 홈에서 익스트루드 커브는 얘를 선택해주고 이렇게 시머트리 충분히 커버됩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좀 감춰주고 앞에서 한 것과 비슷한 작업을 또 해줘야 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클릭 그리고 스튜디오 스플라이 좀만 올려주고 커브를 그려주겠습니다. 하나 다시 이렇게 스루 포인터 디그리 5로 해주겠습니다. 좀 부드럽게 해주겠어. 하나 둘셋 Alt키 누르고 클릭 여기서는 필자 대충 잡아주고 상세한 거는 또 따로 좀 필적 해주겠습니다. 미드 클릭해갖고 어플라이하고 또 바깥에 거 스루 포인터 5 뷰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클릭하고 두번 클릭 Alt키 누르고 이렇게 해주고 대충 맞춰줍니다. 필자 말은 대충이라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커브라고 했습니다. 커브가 좋아야만이 서피스도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하고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을 하나 이어주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스플라인 여기 스루 포인트 하지 않고 바이 폴로 해갖고 싱글 포인트 클릭. 네, 된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고 빠져나오고 얘들을 이용해서 여기 트리밍 해주겠습니다. 네, 트리밍 해주기 위해서 익스트루드 좀 아까 한거 보이게 하고 와이어 프레임으로 가겠습니다. 트리밍 하기 위해서 서피스로 가고 여기 트림드 쉬프트 클릭합니다. 이 안에 내부 남겨둘 부분을 클릭해주고 그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자를 도구로 커브들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방향을 지정하기 위해서 얼롱 벡터 얘를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 서피스에 커브가 투영되는 것을 볼수 있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네 보면은 이렇게 리어 판넬 부분에 패널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앞에서처럼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살펴봐야 할 것인데 뭘 살펴봐야 되냐? 여기
백 뷰가 보이게 하고 프론트 이미지는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Ctrl Alt B 키로서 백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얘좀 앞에 거랑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얘를 감춰주겠습니다. 얘를 Ctrl B에서 감춰주겠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얘도 조금 감춰주겠습니다. Ctrl P. 그리고 얘를 미리 좀 싱글 세그먼트라고 다섯 개로 바꿔주겠습니다. 대기를 5로. 얘를 이용해갖고 서피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뒤에는 서피스의 흐름이 이렇게 안으로 더 들어갑니다. 서피스의 흐름이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앞쪽, 즉 뒤쪽 판넬 부분에 패널이 앞쪽 부분은 맞는데 이 뒤쪽 부분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요만큼은 잘 맞는데 반쪽은 더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잘라갖고 앞에 반, 뒤에 반 따로따로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얘를 좀 카피를 해갖고 수정하겠습니다. 얘를 Ctrl C에서 카피한 후에 얘는 Ctrl P에서 감춰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Ctrl V 하겠습니다. 좀 전에 카피한 거 얘를 수정할 겁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고 어떻게 수정할 거냐? 밑에 단의 흐름을 위에 단은 어느 정도 괜찮은데 밑에가 조금 많이 좀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조금 밑으로 좀 옮겨줘야겠습니다. 얘들을 WCS로 바꿔주고 여기 X축으로만 이동되도록 하겠습니다. X축으로만 이동되도록 하고 얘들을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좀 옮겨줍니다.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둘째, 다시 여기부터 이 정도만 움직여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를 필자가 좀 아까 원래는 디그리 2였었는데 5로 옮겨준 이유는 바꿔준 이유는 이 위쪽 가마 가나하나 이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밑에 쪽만 이렇게 조절해도 될수 있게끔 이제 여기 조금만 이동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조금 이동을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Alt키를 누르고 이동하는 겁니다. 스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엉뚱한 걸로 갖고 그럼 커브가 잘된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빠져 나오고 얘를 가지고 이제 또 얘를 가지고 또 서피스를 만들어 줍니다. 홈으로 가고 익스트루드 얘 찍고 시머트리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오케이 해주겠습니다. 이제 또 얘를 가지고 또 잘라주는 겁니다. 얘를 가지고 또 잘라주는데 요거 때문에 잘못하면 여기를 그럼 지우는 쪽으로 얘를 선택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커브를 이용해서 트리밍 해줘야 되는데 서피스로 가갖고 트림드 시트 여기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셀렉트 오브젝트 잘라줄 거 얘, 또 얘, 또 얘, 디스카드 합니다.
이번은 왜 디스카드냐면 요 내부 선택한 게 아니고 바깥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렁 백태에서 여기를 선택해 줍니다. 이제 오케이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안 잘렸는데 다시 컨트롤 Z 취소하고 얘를 잠시 좀 트림드 시트 얘를 잠시 하이드 해주겠습니다. 하이드 해주고 이렇게 보고서 작업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서 작업하고 다시 트림드 시트 여기 남길 겁니다. 요 안에 영역. 요 안에 영역 남길 거고, 예, 킵을 해주고, 킵을 해주고, Select, Curve, Curve 두 개, 예, Curve, 또 Curve. 이렇게 하고, Along Vector,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만 트리밍 됐습니다. 이제 트리밍 됐는데, 아까 또 하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얘가, 근데, 그럼 두 개가 있습니다. 이두개 중에서, 얘를 이용해갖고 잘라내기를 하면 되는데, 이 앞쪽 두개 중에, 하나는 버려야 합니다. 즉,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커브가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좀 보실 때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얘를 이용해서 한번 트리밍을 해보겠습니다. 트림드 시트로 가갖고 셀렉트 시트 바디 선택합니다.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얘를 보관할 겁니다. 얘 선택하고 그리고 바운더리 오브젝트 얘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얼렁 벡터는 얘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쪽 남고 뒤에 쪽은 잘려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 절반 잘려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남았습니다. 얘. 요 뒤에 이 안에 오브젝트 중에 뒤에 건 남기고 앞에 건 제거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트림드 시트를 이용하겠습니다. 트림드 시트로 가서 제거해야 할 거는 여긴데 이 뒤쪽을 보관할 겁니다. 여기 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자를 건데 프로젝션 디렉션은 얼롱 벡터를 이용해서 얘를 선택하고 프로젝트 보스 사이드가 체크된 상태에서 오케이를 합니다. 그럼 이쪽이 제거됩니다.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얘를 보면은 컨트롤 P를 해줍니다. 이제 뒤쪽 면이 이렇게 쫙 서피스가 블루프린트의 형태를 따서 쭉 흐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앞쪽은 앞대로 흐르고 뒤쪽은 뒤대로 이렇게 흐르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얘하고 얘가 둘이 잘리면서 여기에서 만났는데 얘들이 지금 부드럽게 만나고 있을까? 그걸 좀 봐줘야 합니다. 그걸 봐줘야 되는데 컨트롤 R 해갖고 컨트롤 시프트 페이스 어널리시스로 가겠습니다. 하고 얘하고 체크하고 여기를 하고 오프라인 해보겠습니다. 얘부터 한번 얘를 체크하고 오프라인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이렇게 뺑 돌려보겠습니다. 약간 좀 어긋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얘네들 보면은 어긋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따로 좀 잘라서 한다든지 여기를 좀 매끄럽게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여기에서 왜 깔끔하게 연결이 안 되냐? 그 이유는 이쪽의 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커브를 수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커브의 흐름이 이쪽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차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딱 붙은 것 같아도 이게 이렇게 보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업데이트 디스플레이 공간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따로 좀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